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많은 분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차까지 퍼져먹게 되면서 차 없는 찐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수단을 찾고 있던 중 저희 가게 오너죠, 친한 형이죠. 친한 형이 얼마 전에 골드윙 DCT를 뽑았습니다. 짝짝짝 새 차인데 이 차는 지금부터 이제 제 겁니다. 출퇴근으로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상으로 짐차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골드윙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차 출고하고 나서 어느덧 2000km를 돌파하게 됐는데 그 키로수를 물론 제가 전부 다 타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타오면서 최소 1000km 가깝게 타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드윙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큰 오토바이 다가 맞지만 앞서 달리고 있는 R18 모델보다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다루기도 쉽고 특히나 DC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크모드가 지원이 되죠. 워크모드가 있습니다. 타바이크에서는 없는 엔진 동력으로만 작동되는 워크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이 걷는 속도에 맞춰서 바이크가 앞으로 뒤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좁은 길에서나 주차할 때 특히 D 드라이브 모드를 놓고 스로틀 감으면 팍팍 튀어가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워크모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어 변속 버튼, 워크모드에 진입해서 버튼을 눌러서 바이크를 움직이게 되면은 앞뒤로 엔진 동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걷는 수준, 그리고 부하가 걸려서 바이크가 턱이나 언덕에 있는 경우에 올라가지를 못한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힘을 내서 올라가게 됩니다. 혼다가 바이크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연비, 체감 연비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솔직히 쿼터 클래스 넘어가서는 연비를 논하면 안 됩니다, 바이크들. 그리고 특히나 1800cc 6기통이죠.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좋습니다. 우렁차고 좋은 그런 소리를 얻고 연비를 조금 잃었습니다. 아주 조금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잃었습니다. 7단 DCT입니다. 탑승에 운행을 해봤을 때 일단은 바퀴를 움직이기 전에는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값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윙이죠. 마치 날개가 달려있는 듯한 아주 사뿐사뿐 가볍게 차를 움직여줍니다. 워크모드 때문에 저속 영역에서도 다루기가 수월하고요. 다만 유턴 좌회전 우회전 저속 부분에서 운행을 할 때에는 다소 약간의 요령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이크 무게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클러치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이 녀석은 드라이브에 의존해 드라이브 모드를 넣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바이크가 안클러치 주고 그런 상황이 필요하게 된다면은 앞뒤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놓은 상태에서 바이크를 이동해야 되고 정차할 때도 육중한 무게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거나 몸으로 체감이 됩니다, 이 바이크의 무게가. 근데 그렇다고 아까 앞서 선행하고 있던 R18 모델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투어러 바이크답게 7단은 전형적인 항속주행, 항속기어가 되어 있죠. 항속기어 그 7단에서 2000rpm 기준으로 대략 100km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안락하고 진동없고 조용한. 근데 이 차량의 단점이 아닌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오토차들도 마찬가지지만 오토미션들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변속 로직입니다. 조금 얼빵합니다. 변속 타이밍하고 이런 게. 그 부분은 수동, 지금 일반 드라이브 모드를 넣어놨을 때 수동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기어 변속이 다소 빨리 되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라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RPM을 좀 많이 쓰고 울컥울컥거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 좀 조용히 편안하게 가고 싶을 때 울컥거린다면은 왼쪽에 달려있는 기어 패들 시프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어 변속을 하는 그 버튼으로 업다운을 조절할 수 있고 특히나 와인딩을 주행할 때에도 다운 시프트는 기어 다운 버튼 마이너스 버튼을 딱딱 눌러주면은 기어 변속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변속 로직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변속 반응 미션의 그 업다운 속도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업은 정말 빨라요. 다운은 업보다 조금 느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바이크를 가지고 천왕제를 왔는 김에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네. 막상 타보니까 이 녀석은 투어러입니다. 투어러 가지고 코너 타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수평대형 엔진과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린앵글 뱅킹 각도가 굉장히 얕습니다. 조금만 누워도 바로 밑에 발판에 뱅킹 센서가 갈려요. 그래서 시승하면서도 몇 번 이제 이 정도면 돌아가야 되는데가 돌아가지가 않고 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풍성. 지금 현재 순정 윈드실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윈드실드 자체 주행을 해보니까 크게 부족한 느낌은 안 들기는 한데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면은 프론트 윈드실드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사제 윈드실드로 바꾸면은 고속 주행할 고속이 아니죠. 그
장거리 항속 주행할 때 피로감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열선 그립과 엉뜨, 손뜨와 엉뜨는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전화상 입을 정도의 아주 상당히 높고 따뜻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줬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음질은 별로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뭐 한 100km대 이상 주행을 하면서 바람이 불고 이런데도 선명하게 지직지직이나 주행풍의 영향을 안 받고 귀에 쏙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저는 좀 소름이 끼쳤죠. 세팅 자체가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쉴드를 닫은 상태에서의 음질로 세팅을 맞춰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그 부분에서 테스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기회가 없어서 몰랐던 거죠. 골드윙의 순정 스피커의 진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드윙의 순정 스피커는 쓰레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시원시원한 느낌 그리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은 신성하고 이런 건 참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버튼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 손에 익지를 않아서 그런지 왼쪽 스위치가 문제입니다. 왼쪽 편에 방향지시등 스위치와 클락션 스위치, 이게 제일 짜증납니다. 거기에다가 기어 업다운 시프트도 있어가지고 주행을 하면서 자꾸 견눈질을 하면서 봐야 돼요. 이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바이크를 타면서 왼쪽 스위치의 구성을 손에 익어 놓지 않는 이상은 바로바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10점 만점의 제 기준입니다만은 9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요, 하드한 타입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요즘에 최근 들어가지고는 바이크로 장거리를 뛰어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략 왕복 한 200km 정도의 주행에서 대략 이제 편도죠. 편도 주행을 했을 때 엉덩이 배김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골드윙 자체 시트가 그렇게 폭신한 편은 아니다,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승차감이 좋다 는 1250RT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근데 주행 느낌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탄탄함, 하체의 탄탄함과 이런 느낌은 골드윙이 훨씬 한 수위인 것 같습니다. 1250RT도 좋지만 골드윙도 그렇게 막 생각보다는 둔한 차는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이 되겠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 'Cause I've been living life.